차량 유지 관리 조언에 있어서 미케닉이나 테크니션 말고 엔지니어의 조언이라면 더 좋겠죠. 정비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비어와의 이해관계가 없다면 더 믿을만 하겠죠. 네, 안녕하세요. 맥스페어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디젤 차량 유지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개도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차량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엔진 오일, 인젝터, DPF 등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일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우리 삼촌 이모분들은 엔진 오일조차 잘 교환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고장이 잘 나진 않아요. 제조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만들긴 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오늘 엔진 오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우리 차에 관심 없는 삼촌 이모분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고 잘 교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엔진 오일보다는 관심이 더 없지만 중요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딱 한 가지만을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한번 생기면 일이 아주 커지는 바로 연료 필터입니다. 연료 필터는 말 그대로 연료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연료 안에 있는 수분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연료 필터인데요. 연료 필터는 현대 기아의 R엔진 기준으로 3만마다 꼭 교환해주시는 게 좋고 본인이 시내 주행만 많이 하신다면 못해도 2만마다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연료 필터만 제때 교환해주시면 큰 트러블은 웬만해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연료 필터가 왜 중요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연료가 흘러가는 흐름도가 아주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료통이 있고요. 연료통에서 저압 펌프가 연료를 저압으로 밀어보내면 이 갈색 연료 라인들을 타고 이 엔진까지 들어가는데 먼저 연료 필터를 거치고요. 고압 펌프가 아주 고압으로 연료를 인젝터에 전달해주면 인젝터는 안개처럼 하지만 무엇이든 뚫을 듯한 힘으로 잘 분포되게끔 하고 연료를 실린더 내로 분사해주게 됩니다. 분사된 연료는 장렬히 산화된 뒤에 매연으로 나가면서 DPF라는 거름망에서 매연을 걸러주게 되고요. 근데 연료 필터가 제 역할을 못하면 가장 첫 번째 문제로는 제가 적어둔 대로 인젝터 간에 분사 편차가 생깁니다. 가솔린 기관은 연료를 안개처럼 분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젝터의 연료 분사 구멍이 그렇게 작지가 않지만 디젤의 인젝터 같은 경우는 연료를 안개처럼 뿌려줘야 되는 이유로 인해서 인젝터의 연료 분사 구멍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연료가 분사되게 됩니다. 따라서 디젤의 인젝터는 상당히 민감한 부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연료 필터가 제 역할을 못해서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면 예민한 부품인 디젤의 인젝터는 트러블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분사 편차가 발생하면 출력과 연비는 떨어지고 소음과 진동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인젝터가 분사할 때는 안개처럼 하지만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힘으로 잘 분포되게 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개처럼 무화, 무엇이든 뚫을 듯한 힘으로 간통력, 잘 분포되게 분포도, 무화 간통력 분포도 이게 바로 디젤의 연료분사 3요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DPF 인데요. DPF 문제 또한 첫 번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데 이렇게 분사 편차로 인해서 불완전 요소가 발생하면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설계된 것보다 너무 많은 매연이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면 DPF에 무리를 주고 DPF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디젤 기관의 가장 무서운 고장 바로 연료라인 색가루인데요. 연료라인의 색가루는 여기서 보시는 고압 펌프의 트러블로 인해서 이쪽에서 색가루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쪽에서 발생한 색가루는 전체 연료 계통을 돌아다니며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료 계통 전체를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연료통 같은 일부 부품은 세척 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연료통, 저압 펌프, 연료 필터, 고압 펌프, 인젝터. 인젝터는 4기통이라면 4개, 6기통이라면 6개. 전부 다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부품마다 옆에 녹색으로 써 있는 숫자가 국산 R엔진 기준의 부품 가격인데요. 저압 펌프가 대략 10만원, 그리고 고압 펌프가 대략 80만원, 인젝터는 개당 30만원 정도 하고요. DPF는 100만원 정도 가격을 나타내는데 이건 국산 R엔진 기준이고 일부 차종들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부품 가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료라인 색가루로 인해서 전체 계통을 교환하는 일이 발생하면 공임 포함해서 4,500만원은 우수고요. 수입 디젤 같은 경우는 센터 가격 기준 1,000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연료라인의 색가루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료 필터에서 제대로 이 불순물을 걸러주지 못해서 일부 불순물이 고압 펌프로 흘러들고 고압 펌프에서 트러블을 일으켜서 이쪽에서 색가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압 펌프의 그냥 기본적인 내구성이 낮아서 자연적으로 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료라인 쇳가루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10만쯤 되면 100만원 정도 하는 고압펌프를 예방정비 차원에서 교체해 줄까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고압펌프가 부품값만 2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를 예방정비 차원에서 미리 교환해 줘야 될까요? 이 연료라인 쇳가루는 말 그대로 연료 라인의 일부를 뜯어서 이 연료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연료라인 쇳가루 또한 기본적으로 연료 필터를 제때제때 교환해 준다면 연료 필터의 문제로 인한 이 연료라인 쇳가루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연료 필터가 원인이 아니고 고압 펌프 자체의 내구성이 약해서 발생하는 이 연료라인 쇳가루 동안 연료 필터를 미리미리 교체해주면서 조금 일찍 발견하면 연료라인 전체를 교체해주는 그런 불상사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예방하고자 일부 분들은 연료 필터 쪽에 특수한 좀 강력한 자석을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엔진오일도 잘 갈지 않는 우리 삼촌 이모분들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는 저는 바라지도 않고 매뉴얼에 나온 대로 제때제때 연료 필터만 잘 갈아주셔도 디젤 차량을 오래 운영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자,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연료 필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죠? 물론 이거 말고도 중요한 건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차의 유지보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연료 필터가 3만마다 교체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귀찮으시다면 아무리 못해도 5만마다는 꼭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5만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연료 필터 한 번도 교체 안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 일정 잡고 꼭 가서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방문하신 김에 엔진오일도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냉각수는 적정량인지도 한번 봐달라고 한마디만 더 하세요. 현대기아 R엔진 기준으로 처음 3만에는 카트리지만 교환하고요. 두 번째 6만 킬로 때는 전체 아세이로 교환하게 되는데 이 카트리지만 교환한다는 게 뭐냐면 연료 필터 안에 있는 이 필터 역할을 하는 그것만 교체하는 걸 카트리지 교체라고 하고요. 이 두 번째 교체하게 되는 아세이 교체는 이 카트리지뿐만 아니고 카트리지 주변에 있는 이 연료 필터 전체를 교체하는 걸 말하는데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되고요. 본인 차량이 3만이 넘었는데도 단 한 번도 교체한 적 없으시면 처음에는 그냥 카트리지만 교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0만 킬로가 넘도록 단 한 번도 연료 필터를 교체해 주신 적이 없다고 하면 연료 필터뿐만 아니라 동화셔까지 같이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동화셔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3만마다 연료 필터만 잘 교체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결론, 디젤 차량은 3만 킬로마다 연료 필터를 꼭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 그거면 디젤 관리 충분하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